네, 안녕하십니까.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모이는 곳, 직장인 포탈 오아시스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. 반갑습니다. 15초 기네요. 우리가 다 아는 어떤 변화를, 아,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를 한번 보고, 그 다음에 서두, 그 다음에 왜 오아시스를 시작했는지, 그 다음에 오아시스 구성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총체적인 우리 패러다임 변화에서 농경사회에서는 기계라는 중매자가 있어서 산업화 사회로 왔고요. 그 다음에 컴퓨터가 생기면서 정보화 사회,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지식사회, 정보화 사회가 진행됐습니다. 근데 앞으로는 어떤 중매자가 과연 우리한테 필요할까라는 걸 보고, 그 다음에 통신도 1997년에 삐삐 다 쓰셨는데 불과 3년 만에 핸드폰이 등장하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거의 대세를 이루는 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. 두 번째로는 구분가게죠. 구분가게는 주인이 직접 다 움직여야 됐습니다. 그런데 편의점이 생기고 나서 주인은 진열만 하고 고객이 와서 자기가 골랐습니다. 그런데 재밌는 거는 1인당 매출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거죠. 그 다음 변화는 흡연의 변화입니다. 1980년도에는 이런 시내버스에서 안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. 회의실도 마찬가지고. 지금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.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그립습니다. 이런 변화가 왔는데, 이 변화가 시사하는 거는 전부 그 변화의 촉매제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. 즉, 수단 장치의 변화에서 생각 방식의 변화로 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변화를 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시점입니다. 그래서 요즘 서두로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 경기의 변화를 보면은 신자유경제, 중국산업화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되게 불리한 문제입니다. 그 다음에 대기업의 독식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. 그래서 월가 시위에서 그 어떤 권력과 불을 가진 1%의 그 기득권에게 요즘 저항하는 이런 게 세계적으로 무슨 하나의 흐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나라 이제 그 대기업도 뭐 중소기업으로 상생하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생이 뭐 그렇게 썩 잘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머리를 싸고 있는 게 저희 나라의 현실이라고 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냐? 근데 사회학자들은 그러시더라고요. 옛날에는 이런 정도에 심각하면 폭동이 일어난답니다. 체제를 전복시키는 거고.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는 권력은 우리가 쓴 거라는 주권이 있습니다. 근데 경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반벌 운동이나 아니면은 끼리 돕고 사는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70년대에 급격한 발전으로 2007년에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. 근데 그 이후 지금까지 정체를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머리를 싼 거죠. 왜 이럴까? 우리가 왜 발전을 못할까? 그렇게 이제 봤는데, 어느 날 공무원들이 많이 보시는 책이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. 근데 이 책을 미션 10만 달러라는 책에서 제시한 걸 보니까, 세계적으로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, 10만 달러가 나라들이 있는데, 그 나라들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니까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답니다. 이 세 가지. 대법, 기업 규제. 근데 두 가지를 해야 된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상생인데, 이 상생이 결국은 뭐냐 하면 2만 달러, 5만 달러 간 나라들은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였다는 게 큰 특징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나라도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돼보자.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어떠냐? 사실 우물한 개구리입니다. 자기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모릅니다. 그리고 세무나 법률 경험이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게 가장 급선무다. 이런 현실을 말했습니다.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주로 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키워주는, 그러니까 물고기 뒤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필요한 거라. 그래서 자생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아젠다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왜 우리 오아시스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직장인끼리 서로 경험을 나누고 돕고 묻고 가르쳐주는 장이 필요하다. 그래서 그게 1%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, 중소기업 강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오아시스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. 그 구성은
클라우드 환경에 향해서 소프트웨어 장터, 직장인 기식 포탈이 구성이 되고 정부, 그 다음에 언론, 그 다음에 지식마스터가 다 같이 힘을 합쳤습니다.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런 어떤 이런 그 중소기업 강한 구조에서 대기업은 마인드에 어떤 높아져야 되고 중소기업은 세계적인 기술력과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. 그 다음에 잘 되는 중소기업을 서로 알고 배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아젠다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국형 모델을 가보자고 해서 직장인 포탈과 소프트웨어 장터가 우리 차별화 전략이다 해서 자발적인 지식마스터가 지금 한 200명은 활동 중이고 그 다음에 잘난 사람 1%가 뜨는 지식 포탈이 아니고 그 슈퍼스타이트 같은 그런 모양을 우리가 갖추고자 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놀 때는 네이버, 일할 때는 오아시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IMF 때는 우리가 근모기운동을 했지만 지금 세계위기에서는 저희가 지식모기운동, 마음모기운동을 통해가지고 중소기업이 가는 나라에 1%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